0924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할라 IMS입니다. 할라 IMS는 동사는 1989년 1월 4일에 설립되었으며 1995년 7월 13일 주식회사로 전환함. 동사는 계측기 전문 제조 기업으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수위계, 선박용 탱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진흥화된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BRC, BWTS 등을 주 업종으로 한 사업을 영위함. 핵심 기술로는 레벨 시스템 기술, BRC 시스템 기술, BWTS 기술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선박 및 산업 플랜트용 자동화 시스템 및 제어 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주력 품목은 선용 원격 자동 측정 / 경보 시스템, 밸브 원격 자동 개폐 시스템 등으로 전량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하여 국내 주요 조선 업체들과 직접 거래하고 있음. 대시 선박 평형수 패키지, 선박용 레벨 계측 장치와 밸브 원격 제어 장치,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솔루션 개발로 선박 기자드 용품의 국산화 선도 기업으로서 기반을 확고히 함. 재무 대시 전방 조선 산업의 수주 호조에 힘입어 유류 계측 장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원격 밸브 제어 시스템 수주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동기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판관비 증가에도 큰 폭의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예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선박 신규 건조 회복과 함께 교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유류 계측 장치 수요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2월 16일 기준 개장 전 할라 IMS의 시가총액은 104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할라 IM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29위입니다. 할라 IMS의 상장 주식수는 1761만 7407주입니다. 할라 IM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할라 IMS의 퍼은 10.5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7.6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7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3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6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3배, 57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9%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번지억 원, 14억 원, 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4번지억 원, 37억 원, 40억 원입니다. 할라 IMS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0번지 71%이고 유보율은 957.3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90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5.46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라 IMS의 2023년 2월 16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5,9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91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90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할라 IMS의 종가는 5,910원이며 주가가 할라 IMS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할라 IMS의 종가는 5,910원이며 주가가 할라 IMS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할라 IMS는 거래량 공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200신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4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할라 IMS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